코로나19 이후에 신체 활동 다 감소돼 있죠. 네. 누워서 우리가 뭐 활동만 하고 있고. 예, 그리고 대사증후군 유병률이 증가했어요. 아하. 근데 남성의 경우는 허리둘레가 90cm 이상, 여성은 85cm 이상이면 비만이나 고혈당을 의심할 수 있는 대사증후군으로 진단할 수 있고요. 이거 봐, 이거 봐. 그럼 우리가 가진 문제, 배살이 이 당뇨도 이 관계가 있단 거죠? 네, 그렇죠. 뇌혈관 질환, 그리고 심장 질환, 암, 당뇨 이것까지 이제 5대 사망 원인이 있어요. 그 근본적인 원인을 혈당 독소로 보거든요. 네. 이 혈당 독소라는 건요, 우리가 섭취한 당 성분들이 에너지로 쓰이고 남은 것들 있잖아요. 네. 이게 단백질이나 지방과 뭉쳐서 산화되고 변성이 되면서 우리 몸속에 계속 쌓여가면서 노화를 일으키기도 하고요. 또 직접적으로 인슐린 저항성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당뇨와 염증을 유발하게 된다는 게 문제예요. 세상에. 저도 사실 저 어릴 때부터 소아단유에서 가지고 뭐 물론 관리하고 많이 신경 썼는데 근데 요즘 당뇨 전문 병원 가면 젊은 환자들도 진짜 많이 보여요. 맞아요. 조심하세요. 맞아요. 사실 대한민국 국민병이라고 불릴 정도로 당뇨 인구가 이제 600만 명 시대인데요. 게다가 우리나라 인구의 52%가 이미 당뇨 관리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인지하지 못해서 방치하고 있는 것이 사실 현실입니다. 네. 그 당뇨 그 자체보다 더 무서운 게 있잖아요. 알고 계시죠? 뭐예요? 합병증? 아, 합병증? 아, 맞네. 맞습니다. 합병증. 예. 이 당뇨병 환자가 혈당이 높아지게 되면 우리 신체에 있는 단백질 조직, 네. 심장, 그리고 간, 위, 그리고 혈관 이런 장기에 손상을 입히게 되거든요. 무섭다. 진짜 너무 무서운 게 혈당 독소가 우리 몸에 이렇게까지 큰 손상을 일으킬 줄은 몰랐네요. 그 혈당 높은 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서 독소가 되면 그때부터는 합병증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합병증이 생기면 뇌경색은 4.7배, 뇌출혈은 2.4배, 심혈관 질환은 4.2배 발병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 그러면 당 섭취만 조절하게 되면은 걱정, 당뇨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아,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리 몸에서 혈당이라는 공장을 가동시키는 주 원료, 이 혈당을 유발하는 원인이 있는데요. 그 원인이 바로 뱃살입니다. 뱃살. 아, 그렇게 안 빠지는데. 뱃살 때문에 혈당이 올라간다고요? 네, 그렇죠. 이 뱃살이 찌게 되면요, 혈당 상승의 위험이 커지게 되는데 혈당이 올라간 상태에서는요, 더군다나 체지방 분해는 더더욱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뱃살을 빼기 위해선 혈당을 같이 낮추려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야, 이 뱃살과 혈당이 악순환이네요. 근데 이 혈당 폭탄을 유발하는 뱃살의 모양이 따로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아, 진짜요? 네, 혈당 공장에서 혈당 폭탄을 제조하는 주 원료, 일명 3단 뱃살입니다. 3단 뱃살? 뱃살이 삼겹살처럼 이렇게 볼록볼록. 3단 뱃살. 볼록볼록. 뱃살은 이제 한 가지 지방뿐만 아니라 내장 지방, 피하 지방이 합쳐져서 복부 지방이 되는데 특히 3단 뱃살 경우에는 40대 이후에 갱년기 여성 뱃살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이 내장 지방 그리고 피하 지방이요. 이게 두 가지가 합쳐진 3단 뱃살이 있잖아요. 이건 인슐린 저항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혈당 폭탄이라고 할 만한 거죠. 한 연구에 의하면요, 복부 피하 지방 그리고 내장 지방이 합쳐질 경우에 당뇨와 염증 유발 위험이 더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이 내장 지방은요, 염증 물질을 혈관으로 내뿜게 되는데 혈관을 통해서 전신을 돌아다니면서 치매, 그리고 신부전, 고혈압, 뇌졸중 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진짜 그 당뇨 합병증 너무 무서운 거예요. 맞아요. 너무 많기도 하고 그 관리 무조건 해야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식단하고 운동해서 살 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안타깝게도 내장 지방은 식단하고 운동만으로 빼기 힘들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1년 동안 식단 조절을 한 상태에서 운동량에 따라 내장 지방이 얼마나 감소하는지 연구해 봤는데요. 1년 동안 식단 조절과 주 2회 1시간씩 유산소 운동을 한 그룹은 내장 지방이 1.6% 증가했고요.
운동하면 안 되겠어. 고강도 운동을 한 그룹은 오히려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어머, 너무 좋아. 어머. 그리고 운동을 전혀 하지 않고 식단 조절만 했던 그룹은 내장 지방이 무려 24.8%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아니, 식단도 안 되고 운동도 안 되면 3단 뱃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 해결합니까? 쉽게 뺄 수 없는 이 뱃살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현재 해외에서는요, 혈당을 낮추면서 체지방까지 함께 관리하는 다이어트가 대세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킴 카다시안입니다. 3주 만에 7.5kg을 감량하면서 킴 카다시안 다이어트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와. 그러면 이렇게 혈당을 낮추는 게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비만과 혈당은 너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혈당과 비만을 따로따로 관리할 게 아니라 함께 관리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아, 그래요? 네, 유럽에서 가장 날씬한 여성들이 사는 나라, 알베르토의 나라, 이탈리아. 이탈리아에서 그 핵심 비법을 찾았습니다. 이탈리아. 바로 떠나보시죠. poi perché comunque abbiamo uno stile di vita abbastanza sano, mangiamo molte verdure, molta frutta. E arancia moro non l'avevo sentita nello specifico, però arance sì, comunque di base noi abbiamo il punto della spremuta d'arancia che fa bene la mattina, il pomeriggio, quindi la utilizziamo spesso. Contiene antiossidanti, antinfiammatori e protettivi dei vasi sanguigni. Morosil impedisce la rapida scomposizione dei carboidrati in zuccheri e l'accumulo di grassi. Aiuta anche a ridurre il grasso viscerale senza perdita muscolare, perché aumenta il metabolismo basale. Grazie. Italia에서 보내온 다이어트 시그널은 바로 모로실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이탈리아 사람들이 탄수화물을 진짜 많이 먹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날씬한 이유가 저기 있었네요. 모로실은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에서 재배되는 모로에서 추출한 성분인데요. 특이한 게 속이 아주 진한 검은색에 가까워요. 그만큼 진한 보랏빛 과육을 가진 게 특징이거든요. 유럽에서는요, 이미 16세기부터 항산화, 항염, 그리고 혈관 보호 작용 등에 널리 쓰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맞아, 이 시칠리아의 모로 열매 진짜 유명해요. 많이 먹기도 하고, 뭐 색깔도 너무 예뻐요. 모로라는 뜻은 그러니까 어두운 색, 검정색 그런 뜻이에요. 어두운 열매구나. C3G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진한 보라색을 띠는 것이거든요. 모로실 속의 핵심 성분이 바로 이 C3G라는 성분인데 이게 자연계에서 존재하는 강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그래서 보라색이 진할수록 혈당과 염증을 억제하고 몸속의 에너지 소비를 촉진시켜서 체지방 합성을 억제하고요. 내장 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시칠리아 섬은 화산지대라서 땅 자체는 굉장히 뜨거운 반면에 화산 꼭대기 층에는 눈이 쌓여 있기 때문에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10도나 난다고 합니다. 그런 극한의 일교차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이겨내기 위해서 C3G 축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요. 그래서 타 품종과 비교했을 때 다이어트 핵심 성분인 C3G 함량이 최대 890% 더 풍부하고 항산화력 또한 대표적인 항산화제인 비타민 C보다 최대 370%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험한 환경에서 자라가지고 엄청 강한 친구네요. 네, 그렇습니다. 모로실에 주목해야 할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이 모로 열매에서 당 성분을 제거한 후에 다이어트의 핵심 성분인 C3G를 무려 7,300%나 농축해서 만든 게 바로 모로실입니다. 와, 이 위험한 당 성분을 제거하고 농축했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혈당 관리에 도움을 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혈당을 낮추고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모로실의 첫 번째 키워드는 몸속 청소법, 혈당 생산 OFF입니다.
먹고 피하 지방과 내장 지방이 합쳐질 경우에 혈당 폭탄이 만들어지면서 각종 염증에 노출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이렇게 만들어진 혈당을 녹이는데 모로실이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실제 동물 실험 결과 모로실 섭취 시 식후 혈당 또 인슐린 감수성 모두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 근데 우리 한국인들은 네. 우리가 밥도 먹고 빵도 먹고 떡도 먹고 그렇죠. 우리가 약간 탄수화물 중독이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좀 탄수화물 중독인 사람들한테도 모로실이 효과가 있을까요? 네, 효과가 있습니다. 이 모로실은요. 탄수화물이 빠르게 당으로 분해돼서 지방으로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데 도움을 주거든요. 연구 결과를 보면요. 모로실은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전환되는 소화효소를 최대 61%까지 억제를 합니다. 우와. 이것은 혈당을 낮추는 한편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와, 근데 저도 모로실이 이런 효과 있는 줄 몰랐어요. 저게요? 진짜요? 그렇습니다. 이탈리아인 알베르토도 모르는 이 고급 정보를 먼저 알고 몸속 지방에서 자유로워진 부부가 있다고 해서 만나봤습니다. 우와. 자,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뭐야? 안녕하세요. 20kg 감량에 성공하고 건강을 되찾은 60대 주부 안현자입니다. 근데 이거를 하신다고? 지금은 제가 이렇게 날씬하고 건강해 보이지만 40대 초반에는 제 몸무게가 75kg까지 나갔었어요. 그때는 몸이 너무 뚱뚱하다 보니까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안 아픈 곳이 없고 몸이 안 좋았었어요. 우와. 1년 내내 감기는 달고 살았고 아이고. 하루는 제가 앉았다 일어나는데 오른쪽 다리가 마비되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걷지도 못할 정도로 이제 아프니까 병원에 가게 된 거죠.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허리디스크가 터졌다. 빨리 체중 감량을 하지 않으면 위험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식도염, 뭐 위염, 관절염 이런 질환들이 한꺼번에 다 왔었어요, 세상에. 저한테. 그리고 저희 엄마가 당뇨 합병증으로 돌아가셨어요. 이러다가는 내가 엄마처럼 당뇨가 올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우리 마침 남편이 살이 같이 많이 쪘었어요. 이 기회에 둘 다 살을 좀 빼봐야 되겠다. 그래서 같이 다이어트를 시작했어요. 같이 하자. 안녕하세요. 아내와 함께 다이어트해서 40kg 가까이 감량한 남편 박흥만입니다. 두 분 너무 젊어지셨어요. 제 아내가 고생을 많이 했죠. 집안일에 육아에. 그래서 살도 찌고 결국 크게 아프고 나서야 병원에 갔더니 위험한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아내도 많이 아팠지만 저도 고혈압 같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살을 같이 빼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운동도 같이 하고 그다음에 저녁에 잘 먹던 그런 야식도 끊게 되고 남편이 항상 옆에서 도와줬죠. 그래서 남편은 40kg, 저는 20kg 그렇게 다이어트 성공했어요. 지금은 허리디스크도 다 나았고 혈압, 당뇨 이런 것들도 다 정상이 됐어요. 다행이네. 이 운동은 짐볼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운동 되나? 되지. 다리도. 그거 어렵다. 그거 어렵다. 허리 건강에 좋다고 해서 짐볼 운동을 시작했는데 어려운 동작을 하지 않아도 복부와 허리에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뱃살 다이어트 하는 데는 정말 도움이 되더라고요. 운동이 힘들고 어려워서 못하시는 분들께 정말 이 짐볼 운동을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뭐 해먹지? 월남쌈?
다시마가 있고 버섯, 파프리카. 이건 팽이버섯 다시마 쌈이라고 해요. 먹으면서 오래 씹게 되니까 포만감도 빨리 오게 되는 것 같아요. 진짜 건강하게 드시네. 그래서 제가 팽이버섯을 많이 먹으면서 다이어트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거 먹어야지. 이건 모로실이라고 하는 건데요. 유럽에 살던 지인이 다이어트와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된다고 먹어보라고 권해주더라고요. 정말 먹어보니까 도움이 돼서 저는 꾸준히 챙겨 먹고 있어요. 또 적당히 운동도 하고 먹고 싶은 것도 먹고 하다 보니 뱃살이 많이 빠져서 허리 통증도 없어지고 그다음에 걷기도 힘들었던 모든 증상들 다 없어졌어요. 저처럼 모로실로 관리하면서 다이어트에 성공하시고 올 한 해는 좀 더 건강하게 살아봐요. 우리 모두 화이팅! 대단하시다, 진짜. 너무 대단하다. 역시 이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혈당 네. 관리를 같이 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부부가 또 같이 하니까 시너지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혈당도 혈당인데 지금 다이어트를 하면서 네. 저분들이 지금 사진보다 훨씬 젊어지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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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저는. 정말 다이어트가 최고의 성형이란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아니 그 보니까는 모르실이 3단 뱃살 빼는데 도움이 좀 된 건가요? 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모로실의 두 번째 키워드, 3단 뱃살 지우개입니다. 오, 뱃살 지우개. 흔히들 지방이라고 하면 다 나쁘다고만 알고 계시는데 네. 그건 이제 지방을 축적시키기만 하는 백색 지방을 말하는 것이고요. 오히려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는 지방이 있습니다. 우리 몸속에 있는 갈색 지방은 체온 유지를 위해서 에너지 소모를 많이 하는데요. 모로실 속 핵심 성분 C3G가 이 갈색 지방을 활성화시켜서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고 살이 잘 빠지는 체질로 만들어주는 거죠. 실제로 이 비만한 동물에게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는 성분인 C3G를 섭취시킨 후에 열 화상 카메라로 체온의 변화를 관찰했는데요. 네. 파란색이었던 몸의 색상이 섭취 후에 붉게 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색깔 왜 변한 거예요? 그건요. 운동을 하면 열이 나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모로실 속의 C3G 성분이 체온을 상승을 시키고 체지방을 태워서 다이어트에 도움을 준 건데요. 그래서 활동하지 않고 있을 때도 지방을 태워준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너무 좋죠. 지방을 태워주면 이 찌긋찌긋한 뱃살도 줄어들겠어요. 네, 모로실은 복부 비만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실제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모로실을 12주간 섭취시킨 결과 네. 허리 둘레가 약 7cm, 또 엉덩이 둘레는 약 6cm 감소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와. 많이 줄었네. 그런데 허리 둘레가 7cm가 줄어든 거면 네. 약간 인치로 치면 2, 3인치거든요. 그렇죠. 허리 3인치 줄어든 거면 이거 진짜 대단한 거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모로실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이 바로 지방량의 감소입니다. 과체중인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모로실을 섭취시킨 결과 4주 후부터 체중이 빠지기 시작해서요. 24주간 체지방이 지속적으로 감소했습니다. 우와. 결과적으로 내장 지방량은 약 15%, 피하 지방량은 약 11%가 감소를 했고요. 복부 지방량은 약 1.7kg이 빠졌다고 하거든요. 1.7kg? 많이 빠졌네. 네, 1.7kg의 내장 지방이 어느 정도인지 네. 실감이 잘 안 나실 텐데 전혀 안 나요. 준비를 했죠. 정확하게 1.7kg 정도 되는 내장 지방을 준비했습니다.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굳이. 자, 끈적끈적한 슬라임이 내장 지방이라고 가정해보면 예. 와, 징그러워. 네. 이게 다 우리 몸속에 있다는 거잖아요. 예, 이게 내장 지방. 늘어나는 모습만 봐도
기분이 썩 좋진 않죠. 좋지 않죠. 기분 나빠. 1.7kg가 저기 너무 많은 거 아니야, 근데? 너무 많다. 우리 몸 구석구석에 쌓여서 혈당이나 염증 물질들을 분비하는 복부 지방이 이만큼이나 빠져나간 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혈당과 뱃살 해방에 도움을 주는 모로실이요. 약간 먹을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없을까요? 이 모로실의 1일 섭취 권장량은 400mg이에요. 네. 과일제 섭취를 하게 되면 당 성분이 너무 높아서 살이 찔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당을 제거하고 유효 성분만 추출한 추출물 형태로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한 모로 100%가 맞는지 식약처에서 인증한 기능성 원료인지를 확인하고 드실 것을 권장드리고요. 네. 임산부이거나 특이 체질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 후에 섭취하시길 권해드립니다.